예, 다음은 자율주행 인프라입니다. 자율주행 인프라 350번부터 400번까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안 해본 게 없네. 다 했네, 사실상. 다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 인프라인데, 요거 테슬라 방식과 많이 좀 다를 거예요. 인프라 가지고 기존의 어떤 자동차와 도로와 그리고 신호등과 그리고 교통경찰 요렇게 요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지금 현재 뭐라고 해야 되나? 기존의 교통 인프라잖아요. 교통 인프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자동차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테슬라는 자동차 각각을 자율주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테슬라 방식이죠.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건그 방식이 아니에요. 좀 다른 방식입니다. 표준 여권 같은 경우에는 여권은 전체 자동차를 전체 어느 한 국가 또는 지역 또는 사회의 전체 자동차죠. 전체 자동차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합니다. 전체 자동차라 그러면 그중에 승용차도 있고 뭐 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또뭐 화물차도 있고 뭐 특수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차량들이잖아요. 요런 차량들을 이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을 해서 하나의 중앙 시스템이 하나의 중앙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개별 차량 각각의 경로와 방향과 속도와 등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죠? 테슬라는 자동차 각각을 자율주행으로 진행해서 각 자동차가 독립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주행하는 방식이라면은 우리가 구성하는 표준 여건의 자율주행 인프라는 전체 자동차, 한국에 1,000만 대 자동차가 있다면 1,000만 대 자동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뭐냐니까 테슬라의 경우에는 기존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전기 모터로 대체하는 것이 테슬라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진행하는 방식은 그거 좀 달라요. 우리가 코딩하는 내용은 자동차 자체의 구조를 새롭게 전환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전환하는데 대표적으로 바퀴를 제거하는 거예요. 바퀴를 제거. 타이어를 제거하는 거예요. 타이어를 혹은 바퀴를 제거한 방식의 자동차를 구성해 보려고 해요. 요거 뭐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니까 우리 기존 자동차를 내연기관 전기 모터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환경오염의 주범은 타이어예요. 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타이어는 존속하는 방식이잖아요.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것은 타이어 바퀴를 제거하고 좀 다른 새로운 형식의 교통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을 상정합니다. 하는 것을 상정해요, 상정. 우리가 이런 자동차를 만든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수 없고 새로운 형식의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것을 상정해서 그 상정에 맞춰서 자율주행 인프라를 코딩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상당히 재밌는 주제일 겁니다. 요거 좀 설명하려면 말이 상당히 긴데, 요 코딩 들어갔을 때 350번부터 400번부터 해서 요 새로운 형식의 교통수단 우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물리학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고.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걸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요런 자동차 새로운 형식의 교통수단을 상징해서 그에 맞춰서 전체 사회 국가 전체의 어떤 교통수단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하나의 시스템이 개별 자동차 각각의 경로와 속도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